안녕하세요 약사 친구들, 약친 방송의 이존 천사입니다. 로얄 젤리는 한방에서 기와 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얄 젤리는 67%의 물과 12.5%의 단백질, 소량의 아미노산, 7%의 당류 등이 있는데 이런 비타민류는 비타민 B군이 대용해서 약간의 비타민 C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얄 젤리는 여러 가지 논문에 의해서 항세균 작용, 항진균 작용, 상처 치유 작용도 있고 항산화 작용과 함께 항암, 항당뇨, 항콜레스테롤, 항고혈압 작용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면역을 좋게 하는 거죠. 자, 한방에서는 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정과 마음과 다 같은 건데 이 로얄 젤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얄 젤리의 가장 좋은 성분 중에 하나는 데센산입니다. 데센산은 이질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당뇨병의 예방과 진행을 억제할 수 있고 또한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 확장 작용으로 고혈압을 예방하기 때문에 이 데센산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3대 질환을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센산에는 항균 효과가 있고 갱년기 장애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특히 갱년기 분들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자, 로얄 젤리 속에 있는 로얄 렉틴은 뭐냐? 성장을 유도하는 단백질로 성분이 면역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자, 로얄 젤리하고 일반 꿀하고 차이점 뭐냐면 처음에 이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전부 다 꿀을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얄 젤리를 먹게 되면 이 로얄 젤리를 먹는 벌이 요황벌이 되는 겁니다. 요황벌이 되면 다른 일벌에서 체력도 굉장히 크고 오래 살고 엄청나게 많은 알을 낳기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로얄 렉틴이라는 거죠. 또한 파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보통 윗니와 아랫니가 부딪히면 귀미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바로 근육과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노화 방지 호르몬으로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 호흡을 하거나 옛날에 기공을 하시는 분 중에 실제로 윗니 아랫니 부딪히고 그쪽에서 나오는 침을 삼키는 그런 요법도 있습니다. 로얄 젤리는 파로틴과 같은 기능을 하는 루이 파로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파로틴과 똑같이 신진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부에 탄력을 갖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로얄 젤리 성분은 이렇게 강력한 데센산, 로얄 렉틴, 루이 파로틴 그 외에도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들이 아주 많습니다. 로마 교황 비오 12세가 위독할 때 주치인 니칼로 리스 박사가 로얄 젤리를 처방한 후에 전 세계적으로 호전이 되니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자, 로얄 젤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냐? 3,850mg. 자, 화분이 들어가 있고 프로폴리스가 있고 구연산이 있습니다. 자, 화분도 효과가 좋고 프로폴리스도 효과가 좋고 구연산도 좋지만 여기서 특히 프로폴리스가 들어간 이유는 로얄 젤리를 보유하기 위한, 원래 프로폴리스가 그 효과가 있죠. 그거에 대한 효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제재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자, 성장기 어린이나 피로나 스트레스 쌓인 중년, 노화가 걱정이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 로얄 젤리가 최고죠. 함량도 많게 좋습니다. 특히 성분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시럽 상태가 들어가 있는 게 좋고요.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어야만이 로얄 젤리가 제대로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분은 전에 전립선 치유제로도 약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 피곤한 일상에 지친 분들, 스트레스 받는 분들, 노화가 걱정인 분들한테 다 좋은 것이 바로 이 로얄 젤리입니다. 아주 함량이 굉장히 많은 것, 고함량으로 기왕에 먹을 거는 좋은 함량이 좋겠죠. 자, 면역이란 뭐냐? 면역이란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인자인 항원에 대해서 방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즉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을 저항하는 힘을 말합니다. 면역력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기나 장염 등 질병에 걸리기 정도는 다르죠. 그래서 개개인 병이었다가 똑같은 병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낫고 어떤 사람은 병에 한참 고생하는 게 면역력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면역력이 저하된 이유는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날씨라든지 영양이 부족하거나 미세먼지나 뭐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외부보다 내부에서 면역 기능을 좀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면역력을 개선하려면 다양한 채소나 과일등 먹어서 하루 필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채우고 식생활을 고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휴식도 좋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주 좋습니다. 자, 초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초유보다 이 우유, 소의 초유가 훨씬 더 좋죠. 생리활성이나 항균인자나 성장호르몬, 성장인자, 인슐린, 코티솔 세포명할 때 아주 좋고 이 면역인자의 생리항체 인사가 일반 우유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초유입니다. 따라서 이 면역에 좋은 로얄젤리와 로얄젤리를 잘 보존하기 위한 프로폴리스, 초유가 들어갔다면 이것은 면역을 좋게 해주는 거죠. 자, 초유가 1000mg이나 있고 표고버섯, 영지버섯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프로폴리스, 무엇보다 더 중요한 로얄젤리 1000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제재는 면역에 아주 좋아서 질병으로부터 면역이 떨어진 사람이나 즉 환경계 감기로 고생하는 거나 미세먼지 고생하거나 코로나로 고생한 이럴 때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약은 동네 약사 친구들께 물어보고 구입하세요. 감사합니다.